서울의 새벽 낭독 선정도서 책벌레들 조선을 만들다 시작합니다. 감성 가득한 3월의 책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를 떠나보내고 역사를 살짝 비꼬면서 조선시대를 만든 책벌레들의 이야기를 펼쳐보았습니다. 교과서의 정의를 다시 알게 해주는 부분을 오늘의 한 문장으로 선택하신 김민님. 교과서는 심상한 책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의도하는 인간을 제작하는 수단인 것이다. 애민 정신으로 만들었던 한글.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다량의 책을 찍을 수 있는 금속활자를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세종과 그 시대의 지식인들의 대내에는 백성과 책을 연결시키는 상상력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세계의 역사를 바꾼 10대 발명품, 그 중에 하나가 금속활자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120년 앞서 만들었지만 인쇄술을 발명해 책을 다량으로 찍지는 못했습니다. 세계 최초, 과연 자부심과 긍지로 느껴야 할까요? 나는 세계 최초, 세계 최대를 따지는, 아니 그것도 못되니까 동양 최대, 동양 최초를 따지는 심리가 심히 불편하다. 구분이 다한 고려를 대신해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 성리학을 기초로 조선을 건국하고자 했던 정도전. 혁명은 이데올로기가 사회 구성원의 대뇌에 장착되고 그 이데올로기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간이 다수 출현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혁명은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지만 완성은 혁명의 정신이 장착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어보자. 어떤 물건이 사람에게 지식을 더해줄까? 타고난 자질이 좋지 않으면 문장을 통해 얻는 법. 한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서적이 적어서 10상자 책을 읽으니 한 사람도 없다네. 늙음하게 못 본 책을 얻는다 해도 읽고 나서 덮으면 이내 까먹어 버린다오. 간절히 바라노니 부디 서적포를 설치하여 후학에게 책을 널리 읽게 하고 무궁토록 전했으면 그대 보라. 저 오랑캐가 윤리를 해치는 것을 그들의 책스런과 동량을 꽉 채웠네. 저들은 성하고 우리는 쇠했다 탄식할 것 있으랴. 본디 우리들이 뜻이 당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께 청하노니 서적 인쇄 비용을 도우시어 모쪼록 사도가 더욱 빛을 발하게 하소서. 책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게 금속활자를 통해 지식을 전파하기를 꿈꾸었던 정도전의 마음이 시로 전해집니다. 혁명의 완성을 꿈꾸었던 정도전의 금속활자. 그가 꿈꾸었던 세상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새벽 낭독 열흘 멤버 지아님이 새벽 낭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주었습니다. 역사를 누가 만드는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새벽 낭독의 새나님들이 만든다고 답할 것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새벽 낭독은 책 속의 문장을 내 목소리를 통해 여과되어 나가면서 새롭게 정의되고 살아나는 과정입니다.